분이시잖아요. 네. 자연산 나무 두릅은 수확량이 적어 이를 늘리기 위해선 두릅나무의 이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새 수확량이 꽤 많은 두릅나무 새순을 틔우기 위해 곧바로 비닐온실로 옮겨지는데요. 두릅나무를 만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이겁니다. 가만, 이 잘 나온 나무를 토막내시는 거예요? 네, 밭에서 뵌 나무는 또 한 번 새순이 나온 곳마다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제천 두릅만의 독특한 재배법,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이렇게 해서 새순이 날까 의심스럽기도 한데요. 그러게요. 아니, 그렇죠. 두릅나무를 왜 이렇게 그냥 토막토막 내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니, 근데요. 여기 있는 이 두릅이 우리가 네. 그 흔하게 먹는 토종 두릅이에요? 아니에요. 토종 두릅은 여기 있어요. 이게 토종 두릅은 이 나무가 예. 눈이 작기 때문에 이 꼭대기 순만이 사용하는 거예요. 토종 두릅은. 아, 그럼 이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는 이 계량용입니다. 이곳에서는 토종 두릅 나무와는 달리 마디마다 눈이 발달한 계량 두릅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 두릅의 경우 나무의 가장 윗부분에서 나는 하나의 순만을 수확하지만 계량 두릅나무는 마디마다 실한 세 순이 자랍니다. 네. 한 나무에서 여러 개의 순을 틔울 수 있어 농가에서는 그만큼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볼 때마다 뿌듯하시겠네요. 아니 정말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요. 그냥 아무데나 무리는데 푹푹 꼽는 것 같은데 지금 두릅 심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두릅을 잘라서 이 무리에 꽂아놓으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마디를 끊어서 물에 담궈서 키운다 해서 마디 수침 재배법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 네, 마디 수침 재배법으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제천 두릅. 7개에서 많게는 15개의 순을 한 나무에서 수확한다고 하니 이만하면 효자 맞죠? 게다가 1년 내내 언제든지 수확이 가능해 겨울철에도 싱싱한 두릅을 맛볼 수 있습니다. 효자네요. 그리고 딱 봐도 뭐 두릅 좋은 거야 다 아는 거 아시는 네. 거고 진짜 싱싱해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게 참두릅을 수확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금방 자라나 봐요? 물에다가 담궈 놨다간 40일에서 60일 후에 수확을 볼 수가 있어요. 향긋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을 자랑하는 산나물 두릅. 칼슘과 섬유질 함량이 높아 여성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식품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파릇한 두릅을 보니 싱그러운 봄 기운이 벌써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두릅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글쎄, 먹을라나 모르겠네. 이거 에이, 왜 이렇게 아까워하세요? 네. 아, 세상에, 나물은 네.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그냥? 그게 나물마다 다르죠. 저는 그걸 몰랐죠. 얘는 왜 이렇게 뜰모? 몸에 좋다면 다 먹지 말고 요리를 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요. 이 두릅은 생으로 먹는 나물이 아니었네요. 아니지. 아, 뜰보. 아니지. 그래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예, 두릅은 데쳐서 먹어도 좋지만 두릅 산적하고 두릅 튀김하고 두릅 김치를 해보려고 해요. 김치가 담구나 봐요. 이 두릅은요, 정말 요리에 두릅두릅 쓰이네요. 그래서 두루두루 아니에요? 이제 두릅두릅이 이제 두루두루죠. 요리 시작합니다. 향이 강한 두릅을 맛있게 먹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두릅을 곁들인 산적입니다. 두릅을 통째로 튀겨 본연의 맛을 살린 두릅튀김도 별미고요. 매콤한 양념에 배추와 두릅을 넣고 버무려도 독특한 맛의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두릅 숙회도 단연 빠질 수 없죠. 원래는 4월에 나와야 될 두릅이 벌써 나왔습니다. 두릅으로 한 삽 쫙 차려졌는데요. 밥상이 벌써 봄이에요, 봄. 정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향긋한 봄맛이 어르신들의 입맛을 바로 사로잡습니다. 형님, 오래 살고 볼 일이요. 동시에 따라 두릅을 다 먹어보고. 언니가 형님 아니요? 그래, 그때. 당황하셨나봐요. 입가에서 마음으로 건강한 웃음이 번집니다.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는 나물 제천 두릅 많이 드세요. 지금까지 청주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좀 더 오래 살다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두릅 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왠지 코끝에 그 향이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봄의 전령사 역할을 제대로 해주네요. 네, 다른 것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 겨울철 되면 먹을거리가 많지 않아서 예. 식욕이